와, 여기 진짜 이거 다 분양도 하시고 여기 오셔서 구경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바로 여기 모이는 로던트 클럽에 왔습니다. 여기는 템스터님 아시죠? 유나님과 템스터님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했었는데 제가 놀러 온다 했었잖아요. 바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보면은 와, 입구부터 이렇게 자 있습니다. 짜잔. 와, 우리 유나님 계시네요. 역시 우리 텐서님이랑 유나님은 역시 네. 역시 하이텐션 우리 텐서님. 여기 우선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와, 이거 보세요. 대박 사건. 와, 뭐야 이거. 골든 햄스터인가 봐요. 애기들이구나. 네, 애기들이. 와, 이거 보세요. 여기 애기들이 얼굴이 찌그러져서 자고 있는데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와, 이거 직접 번식을 하는 개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귀여워. 자, 여러분들. 금화입니다, 금화. 그때 영상에서는 안 나왔는데 금화가요, 제 셔츠 단추를 그냥 똑딱하고 으스러뜨렸거든요? 안녕, 금화야. 금화의 나야. 금화야. 금화가 나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 살짝 경계합니다. 자, 우선은, 뭐야, 이거 인형인가? 이거 뭐야? 인형인가? 그 친칠라 아니, 오, 움직여. 친칠라잖아요, 여러분들. 뭐야, 왜 이러고 있어? 와, 저는 파충류랑 애완곤충을 하다 보니까 소독물 이렇게 샵에 온 적이 지금 거의 처음이거든요? 근데 용품이 진짜 워낙 다양해가지고, 와, 놀랍네요. 여기 핸들링 장갑, 나도 쓰는 건데, 이거. 핸들링 장갑도 있고, 근데 앵무새들, 뭐, 새들, 이갈이용? 무리 정리할 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알록달록 해가지고 귀엽네요. 개인적으로 햄스터 기를 때 이런 통에다 한 마리씩 기르는 것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손에 이제 딱 냄새 맡고 와가지고 핥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먹이 이렇게 쭉 주면 먹이 받아먹기도 하고.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들? 아, 자, 여러분들. 괴물 햄스터 페디그리. 제가 기르는 친구, 여기 있네요. 예, 긁는 거 봐봐. 2개월 됐대요, 2개월. 얘네가 약간 사고 뭉치면서도 굉장히 애정이 많은 동물이잖아요. 뭐야, 노는 거니? 자, 여기 있는 친구는요, 여기 사장님께서 직접 번식했는데요. 아직 애기고 사람 손을 잘 탄대요. 그래도 엄마 품을 더 좋아하긴 할 테지만,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들 나왔어요. 어떻게? 슈가글레이더가 새끼 때부터 기르면은 사람 손을 잘 타고 주인의식을 해서 엄만져 안 돼요. 데리고 도망가야겠다. 도망가자. 어떻게 주머니 있으면 주머니 넣고 싶다. 자, 이 친구가요, 원래대로라면 회색깔이 정상적인 색깔인데요. 이 친구는 루시스틱이라고 해가지고, 모프를 가진 친구래요. 태어난 지 얼마큼 됐어요? 와, 여러분들 지금 이 애기가 태어난 지 3, 4주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친구가 지금 태어난 지 많이 안 돼가지고, 지금 무서워서 떠는 거래요. 발발발 떨거든요. 어떻게 촬영하러 왔는데 너무 미안한데. 심쿵입니다, 심쿵. 어떻게? 슈가글라이더가 하늘 다람쥐 과잖아요. 뭐할 말이 없네요. 그냥 보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지금 귀엽다라는 단어를 지금 거의 100번 정도 한것 같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을 우리 여러분들도 아기 때부터 입양을 받아서 집에서 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녕.
집 보면서 계속 꼬리도 이렇게 있어요. 원숭이 같아. 작은 원숭이 같기도 하고.